네, 이번에는 중국풍 악기인데요. 이름은 여기 써 있듯이 차이니 구쟁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 정확히 읽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다운을 받아서 쓰는 거는 여기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두 개를 다 받아야 하고, 따로 뭐 인증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스톨러, 얘를 받아야 가상악기가 깔리고, 여기 이름 써 있죠? 사운드 뱅크 인스톨러라고. 얘가 있어야 이제 사운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인스톨 파일이 두 개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기본 악기 셋업 파일이고 얘가 사운드 뱅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에 스테인버그의 VST 여기에다가 그냥 32하고 64 이걸 다 때려 박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걸 64로 돌리기 때문에 뭐 이거를 따로 32는 32쪽에 32는 이제 곱하기 86이죠. 이쪽에다 설치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64비트로 여기다가 32비트도 그냥 다 여기다 때려박고 라이브러리도 여기다 다 때려박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저는 실행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언어가 나오고요. 해서 넥스트 동의합니다. 여기 이제 경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처음에 이렇게 32비트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64비트가 또 설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64비트인 줄 알고 설치를 했었는데 요 경로를 그냥 다 64비트에 때려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next. 그러면은 이 경로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저는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가상악기 설치하고 그다음 얘가 뱅크예요.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는 지금 바로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뭐지? 바이러스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에서 걸렸는데 원래 실행 안함 이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여기 추가 정보를 누른 다음에 하면 이걸 실행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바이러스에 좀 거시기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안 쓰면 되는데 이게 아마 걸리는 이유가 진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증이 덜 돼서 윈도우즈에서 볼 때는 이게 바이러스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오케이 동의합니다. 체크하고요. 넥스트. 요것도 라이브러리예요. 여기 써 있죠. 요것도 그냥 64비트 DLL이 설치된 거기에다가 똑같이 해서 그냥 설치를 했어요. 지금 여기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넥스트. 그래서 써머리 나오고요. 인스톨. 전 했으니까 캔슬. 그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좀 디자인이 투박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뭔가 고급지다는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브라우저 얘를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무료 버전.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로드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면 노 프리셋 로디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리셋 아무것도 로딩이 안된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이제 소리가 이런 식이 나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 보면은 미디 채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오디오 아웃이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컨탁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컨탁이 멀티 채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상악기 하나만 불러오고도 미디 채널을 여러 개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미디 채널 1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 더 불러와서 채널 2로 맞추고 쓰면은 가상악기 불러오면서 여기 프리셋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큐베이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에디 트랙에서 미디 트랙을 하시면 미디 트랙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2번이라고 세팅되어 있죠. 이게 미디 채널 넘버입니다. 얘는 2번이고 얘는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채널 1번, 얘는 채널 2번. 그래서 여기서 악기를 하나 더 불러오셔서 보면은 넘버가 다르죠. 여기 채널 1번이 있고 채널 2번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프리셋 다르게 써보면 아무거나 소리가 다르죠. 지금 1번 소리는 이런 게 나오고 2번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악기 내에서 악기를 두 개씩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잠깐 지우고요. 2번도 잠깐 지우고 소리를 좀 들어보면 여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뒤에서 서스테인이 따라와요. 이렇게 서스테인만 있는 것도 있고요.
약간 이걸 누르면 연주를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타 악기들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누르고 누르니까 약간 밴딩이 되네요. 이걸 누르고 얘네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연주 패턴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데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믹스를 해가지고 소리를 좀 바꾼 겁니다. 만약에 이펙트를 빼면 EQ로 하이만 좀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가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에 808. 킥 808. 제 컴이 이상한지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클랩. 그 다음에 하이햇. 하이 열심히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뭔가 에러가 있나 봅니다.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어쨌든 소리만 들으면 되죠. 악기 소리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